일단은 이제 뭐 본인을 보자면 타고난 식복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인을 만나면서 남편분이 자리를 또 일찍 잡았나 싶기도 해. 근데 철이 일찍 들었단 말보다는 속이 좀 깊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철딱서기는 어떨 때 보면은 한 번씩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진짜 왜 저러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둘은 되게 잘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네 집을 보면은 손이 귀한 집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뭐 아들이 이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이에 아들이 이 사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위로 형이 하나 있다며. 그것처럼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니야. 근데 이 검사 같은 거 혹시 해보셨어?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 사업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좀 늦게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임신은 불임이 아닌데,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 봐봐요. 있잖아요. 본인이 유지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뭐 일도 일이지만 이 남편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솔직히 몸 관리는 좀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잃어버리는 게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빠의 씨가 약하기 때문에 튼튼한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아빠 몸 관리를 좀잘 시키면 그래도 애는 한 둘은 정도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또뭐 본인이 하는 일이 뭐 많이 바쁜 건지, 돌아댕기는 건지, 뭐 여기저기 뭐 하는 건지, 아무튼 되게 바빠 보여. 뭐 죽을 때까지 뭐 일은 한다 소리 나오니까 돈 떨어질 일은 없겠어.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뭐 일적인 거는 뭐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애기거든. 그거 말고는 걱정 근심수가 없어요. 내년에 제가 그 부동산을 좀큰 거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 정리 좀 하고 내년에 문서원 정신 차릴까요? 나가는 삼재인데? 날삼인데 제가 그 저도 뭐가 막 의심이 막올 때가 있거든. 근데 내년에 살 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내년은 저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은 피할까요? 그 내후년에 할까요? 내년은 피하고? 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내년에는 뭐 문서운이 따르거나 뭐 돈이 크게 따르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뭐를 막 벌리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거든요. 참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삼재에 막 벌리려고 하는 거면은 내가 삼재 떼말라고 일을 벌리고 돈을 까먹거나 손해보거나 이러는 운에 내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절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벌리면 안 되죠. 그냥 나가는 삼재인데. 일단 차원에서 가야 되겠네. 예, 그쵸. 요 고비만 잘 넘어가고 또 하면은 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돈안 떨어진다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돌아댕기고 막 그런다고. 부동산은 뭐 부동산을 차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여기저기 아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좀큰 걸로 서울 경기권을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시기가 지금 잡을까 말까 좀 고민되는 시기여가지고. 근데 이게 좀 내년은 피하고 내후년에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아니면 내년 연말에 잡던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내년 연말. 예, 그쳐 빠르면 그렇게 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돈 내년. 돈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뭐 크게 가족이나 이런 거 문제는 없죠. 가족의 문제나 그런 거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아요. 뭐 크게 뭐잘뭐안 좋은 게 없는데? 얼마 전에 친엄마 아빠를 연을 끊을까 생각을 했어가지고 제가 누구? 우리 엄마 아빠 친엄마 아빠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가가지고 있어서? 남편을 약간 종 부르듯이 불려가지고 아, 그래서 본인의 연을 끊어야 남편을. 되나 우리 남편을 그렇게 해서 아 잠깐
이거는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가족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한 번씩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종 부리듯이 시켜 먹는데? 그러니까 뭐 본인들 이제 일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엄마 마트 갈 때도 무조건 오라 그러고 시장 갈 때도 오라 그러고 아빠 모임 갈 때도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기사 부리듯이 그래. 아 그거는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속이 상하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당분간 인연은 끊어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인연은 끊는 게 낫겠죠. 그거는 당분간 인연 끊어도 아예 끊어진단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거는 좀 어른으로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좀 한 것 같네. 아무리 뭐 사위가 가족이 됐다 하더라도 지킬 거는 서로 원래 더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 지키는 선을 모르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서운해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이 또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잖아. 속이 깊다고. 그래서 내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마,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하지 마라고 해도 남편한테 또 전화를 하는 거죠 따로. 안 돼라고 제가 말을 해서 끊어놔도 네.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안하고 민망하겠다. 미안하지 항상. 그러니까. 항상 미안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주고 언제 이제 학원 업을 해요 사실은. 무슨 업이요? 학원이요. 네. 학원을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이거 왜 점을 계속 보냐면 이렇게 느낌이 좀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기 하나가 1년 정도 교육비가 밀린 애가 있었어요. 450? 네. 그래서 이제 애기가 너무 착해 또 나랑 합은 되게 잘 맞는 아이여가지고 계속 데리고 가다가 유산을 하면서 이렇게 신경 쓸 일을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차라리 막 아, 돈이 없어서 죄송해요 못 보내요 이러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아 뭐 줄게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거의 1년 반을 미룬 거죠 이제 돈을. 이게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맞죠. 제가 없으면은 선생님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랑 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이번 주인가 얘기를 끊었어요 수업을. 그러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또. 내가 한 5년 가르친 애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막 전교 회장하고 막 전교 1등하고 막 엄청 잘하네요 애기는. 근데 부모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애기는 이상한데 부모가 괜찮은 경우도 있고 부모가 이상한데 애기가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막 그런 애들을 다 끊어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또. 사실 다 이고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원래 성격 같으면 이제 나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무슨 얘긴지는 그쵸. 알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사람이 뭐 못 볼 걸 보고 할 걸 다 봐야 되는데 그 꼴 안 보려고 하니까. 근데 학원비를 그렇게 엄청 많이 밀리고 그거는 내가 돈 벌려고 어차피 근데 결국에는 하는 건데 돈 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아니지. 근데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치 애 생각하면은 애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유사하고 애들 정리하고 엄마 아빠 그래 버리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이게 잘 되기 전에 이러기도 하는데 잘 되려고 하는 건가. 나락을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야 나락을 가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잠깐 그냥 속이 답답하다 생각하시고 부모님하고의 인연 같은 거는 뭐 아예 끊어진단 말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고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면은 잠깐 부모님하고 연락을 끊어놓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무슨 이사? 집이요? 네, 집 이사를 지금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금 그 1주택이어야지 세금 별로 안 붙어가지고 제 집을 팔고 사실은 그거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그게
비조정 지역이 있고 조정 지역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취득세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취득할 때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 붙는 거랑 6% 붙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 아파트를 없애야 1%가 돼. 아. 그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월세 이동하고 돈 다 정리해서 대출 좀 끌어놓고 이제 그러고 작업이 들어가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걸 할지 말지 고민이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동수 있으니까 집을 이사하는 거는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네. 남편분을 보면은 문서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는 거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 어차피 집 내놓는다고 해도 뭐 문서운이 있고 이동수 있을 때 해야지 뭐 문서를 정리하고 뭐하고 빨리빨리 할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저희가 4차 대출이 1월에 받거든요. 보통 1월에 돈이 풀려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집을 이동을 해놓고 집 팔면 또 이제 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현금을 좀 쥐고 있으면서 이제 투자를 이제 바로 들어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놓고 바로 할까 아니면 말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들고 있다가 투자는 3제 지나고 나서 하던가 아니면은 뭐 3제 거의 끝날 때쯤에 한 연말 있잖아요. 내년 연말에 그때쯤 해보시던가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정리해서 하면 되겠지. 아 그럼 지금도 준비해서 정리해놓고 내년 연말쯤 생일 지나가면 되겠네요. 네 그때쯤 해도 되고 생일 지나고 나서 10월달 음력 10월달 이때 하면 되고.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내년에. 조심해야 될 거는 특별히 없어요. 네네. 근데 조심할 거는 남편분 건강을 아무튼 잘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남편 건강이요? 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 됐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빠의 애기 씨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집이 삼신이 귀한 집이 아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주버님의 애기가 5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원래 애기 잘 낳아야 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형님이 10년 동안 배가 불러서 10년 동안요? 그때 20살 때 데리러 가서 30살까지 데리러 갔으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 다섯을 또 어떻게 키웠대? 마지막은 딸 쌍둥이야. 위에는 남자이 계시고. 아 애국자네 애국자. 나도 이제 좀 나와볼까 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그냥 자연 임신하기는 내가 볼 때는요 가능성은 있어도 그냥 빨리 좀 해서 하려면 저는 시험관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건강할 때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냥 빨리 시험관 해서 빨리 애기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건 요거 딱 두 개인 것 같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애기 갖는 거에 있어서 남편분도 건강 좀 살펴주고 뭐 큰 문서를 잡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시되 그 안에 네네. 정리하고 돈 만들어놓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1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아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어찌됐든 돈은 안 떨어지고 일복은 진짜 엄청나다고 하니까 애기 얼렁얼렁 이쁘게 키워서 또 돈 열심히 벌어야지. 부자 되시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